트위터 극장. 부친님들, 5년이나 넘게 만난 남친이 나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어.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 맞지? 내 얘긴 들어봐. 남친은 작년 초에 취직해서 지금 지방에 혼자 있어. 자기 생일까지 일한다고 하길래 깜짝 생일 파티라도 해줄 겸 이것저것 사들고 집으로 찾아갔거든? 아, 오빠! 나 지금 어디 이게? 어딘데? 오빠네 집 문 앞이다? 빨리 열어줘. 야, 너 왜 연락도 안 하고 왔어? 오늘 오빠 생일인데 그래도 같이 파티도 하고 케이크도 먹고. 아니, 마음은 고마운데 나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.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. 오빠! 뭐야? 아, 근데 자기 늦게 끝난다고 돌아가라는 거야? 생일인데 미역국은 먹었는지 모르겠네. 그래도 나 아니면 우리 자기를 누가 챙길까 하는 마음에 내 조향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다짐하고 집에 들어갔어. 우리 오빠 진짜 바쁜가 보다. 근데 밤이 돼도 남친은 안 오고 할 일도 없고 해서 컴퓨터를 켰는데. 아이고, 컴퓨터 해야지. 컴퓨터 화면에 맞나? 남친이랑 딴 여자가 있는 사진이 딱 한이 있는 거야. 뭐야 이거? 오빠 맞아?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. 다른 사진들 봐. 더 장난이 아니더라고. 아, 너무 기가 막혀서 손이 벌벌 떨려. 물 한 잔 먹고 사진 얘기해 줄게. 맞아? 잠깐만 기다려줘. 맞아? 잠깐만 꺼. 얼음 아닌 것 같아. 얼음 아니지? 맞아? 분명히 7월에 워크숍 때문에 지방 간다고 했었거든? 그러네. 생각해보니까 작년 가을부터 자격증 준비한다고 연락이 뜸해지긴 했던 것 같아. 뭐야? 이거 여기 아니야? 오빠 집 맞는데? 아니야. 아니야. 오빠 아닐 거야. 오빠 아니야. 오빠 이런 사람 아니야. 나한테. 나한테. 생각나지 않아. 아, 그렇게 나 멍하니 정신줄 놓고 앉아 있는데. 뭐가 재밌었지? 남친이랑 그 컴퓨터 화면 속에 그 여자애가 딱하니 들어오는 거야. 그리고 들어오던 남친이랑 나 눈이 마주쳤고 그 삼자 대면이 된 상황. 이 여자 누구야? 오빠. 오빠. 그러니까 그게. 이 여자 누구야? 이 여자 왜 이래? 아, 그러니까 그게. 두치님들, 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? 제발 좀 가르쳐줘. 부탁해. 어떡해. 과연 주인공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?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바로 트위터 멘션으로 남겨주십시오. 트위터 극장은 여러분의 의견대로 제작됩니다. 깜짝 생카에서 몰래 남친 집에 찾아갔던 날 남친은 나 모르게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남친과 바람 핀 여자랑 삼자대면을 하게 됐어. 나 어떻게 해야 돼? 방송 후 팔로워 여러분의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무려 340건이 넘는 멘션이 도착했습니다. 그중 황당하지만 재미있는 의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빨리 좀 와줘! 오빠! 빨리 와! 뭐야?
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? 부자부를 파먹고 살아도 너네들한테 복수할 거야. 너 죽이고 나 지옥 갈 거야. 증거물도 보이지? 내가 사촌 동생이라고 조용히 넘어가 줄 테니까 집문서만 내놔봐. 집문서 어서 내놔. 이제까지 좋았지? 묻어버릴 거야! 자, 이제 은희 양이 최종 선택한 팔로워 의견을 공개하겠습니다. 함께 보시지요. 뭐야? 누구야? 그러니까 그게 오빠 여자친구 벌써 또 바뀌었어? 난 지난번 언니가 훨씬 더 예쁘던데. 진짜 동생 맞아? 누구야? 아니, 친동생은 아니고 아는 동생이야. 아는 동생? 아는 동생? 아는 동생? 너? 뭐야? 뭐 하는 거예요? 뭐 하는 거냐고요? 내가 누군지 알려줄까요? 나 이 남자랑 5년 동안 같이 사귄 나 이 남자 여자친구예요. 당신도 지금 당한 거예요. 우리 빨리 같이 합세서 이 남자 죽여버려요. 네? 네? 나 갈래. 가지마. 가라. 니들 나 보는 앞에서 끝까지 이럴 거야? 나쁜 놈아. 이 쓰레기 님이나 가지세요. 네? 야! 장지호! 여성! 나쁜 놈! 괜찮아? 뭐 이런 애가 다 있어. 뭐? 이런 애가 다 있어? 너도 본 때려 맞을 거야. 야! 나 너 뭐 할 거야? 그래서 실컷 화풀이하고 뛰어나왔어. 살막 그런데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남친 차를 확 긁어버렸어. 나 잘했지? 그리고 나서 친구랑 위로 좀 마시면서 완전 달렸지. 그래, 잘 헤어졌어. 어? 그깟 놈 그냥 다 잊어버려. 잘 헤어졌어. 어? 그러니까 잊어버려. 알았지? 어? 자. 야, 정신 차려. 야. 괜찮아? 몰라. 술을 마시니까 오빠 생각이 더 나더라. 왜 울어? 그 자식 그냥 잊어버리라니까. 그때 오빠한테 전화가 온 거야. 그라, 나 한 번만 욕해주면 안 될까?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.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가 전화를 확 뺏어서 끊어버린 거야. 나는 계속 울었고 상황이는 계속 나를 달래줬어. 누구 다 잊어버려. 그러다가 갑자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벌어진 거야. 다음날 난리가 났는데 이건 좀 이따가 슬쩍 깨고 얘기해줄게. 갑자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벌어진 거야.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젯밤 일이 떠오른 거야. 어떡해. 그런데 얘가 왜 나한테 뽀뽀를 했을까? 설마 나 좋아하는 건가? 어떡해. 상황이다. 똑같지? 여보세요? 난데 저기 그 나 너한테 할 말 있는데 잠깐 나올래? 지금? 전화로 할 건 아니고 내가 니네 집 앞으로 갈게. 아무래도 상하기가 날 많이 좋아하나봐. 그런데 난 한 번도 상하기를 남자로 느낀 적 없는데.
아직 슈 오빠 생각도 많이 나고 싶다. 룰라! 시우 오빠가 집 앞에 와 있었어. 그냥 기다렸어. 여기 왜 왔어? 아,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. 너랑 떨어져 있고 그런데 걔가 너무 잘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잠깐 정신이 팔렸던 것 같아. 나 너 없으면 안 돼. 누나, 내가 잘할게. 응? 아, 울지 말고. 그리고선 한 번만 용서해달래. 그런데 그때 상하이까지 나타난 거야. 누나, 이 사람 누구야? 시우 오빠. 뭐?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? 당신이 뭔데 뻔뻔하게 여길 찾아와?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너 뭐하는 놈이야? 알 필요 없잖아. 그러지 마. 일이 점점 심각해져서 두 사람이 싸움 일보 직전까지 갔지 뭐야. 그만들래. 미친데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돼? 과연 은희는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?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바로 트위터 멘션으로 남겨주십시오. 트위터 극장은 여러분의 의견대로 제작됩니다.